さあ毎月1週目のこの時間はセブンティーンジョンハン先生によるスクール・オブ・ロック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クラスの時間です。はい、今月は今日から10月6日木曜日までの4日間、この時間に授業があります。今夜はジョンハン先生のお気に入りの授業をするそうです。セブンティーンロックス。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월 첫째 주 이 시간은 스쿨 오브 록 인터내셔널 클래스입니다. 세븐틴 로크스 세븐틴 정한입니다. 세토노미나상 곤방와. 毎月1週目のこの時間は 스쿨 오브 록の 인터내셔널 클래스 です。 세븐틴 로크스 세븐틴의 정한 です。 후! 1ヶ月 ぶりですね。 항상 1ヶ月ぶりですね를 하는 것 같아요. 네. いつも1ヶ月ぶりですねって 言ってるような気がします. みんな 元気でしたか? 저도 잘 지냈습니다. 僕も元気でしたよ. もう秋ですね. 벌써 아기ですね. 네. 아, 센세가 우리 학생들을 만난 게 7월부터니까. 세도ちゃんたちと会ったのが 7月からだから. 아, 벌써 4개월째가 되네요. すでにもう4ヶ月目ですね. 진짜 한여름에 진짜 그 아찔한 한여름에 만나서 벌써 가을이 됐는데 夏真っ盛りの時に会ってもうすでに秋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이번 10월 달도 10月も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한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시작해봐요. 生徒の皆さん、ジョンハン先生と一生懸命授業してみましょう. はい、それでは出席を取りたいと思います. 갑니다. 行きます. 미야자키 켄 라디오 네임 시로쿠마이치고. 아, 이거 유명한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아, 네. 그래 유명한 아이스크림ですよね. 맛있죠? 오이시ですよね. 사이타마 켄 라디오 네임 포코나. 포코나-짱, 곤방와. 후쿠이 켄 라디오 네임 카렌-짱. 카렌-짱,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땡. 아, 카렌-짱. 카렌-짱, 곤방와. 오케이. 하이, 제니 슈세키. 재밌어요. 이 땡 처리되는 거 재밌네요. 面白いです。このでブブーってなるのが面白いです. 이러면서 일본어 배우는 것 같아요. こうしながら日本語を習っていくんですね. それでは今夜の授業内容を発表します. 자, 뭘까요? 何でしょうか? Q&A 1문 1답 1問 2答. Attention everyone. 17 locks. Starring 17 정한. 17 정한입니다. Q&A 1문 1답 1問 2答. 今日は 生徒のみんなからの質問に答えていきます。 あ、 久しぶりの1問 2答だから ちょっと緊張しますね。 早速始めていきましょう。 埼玉県14歳ラジオネームカノピーです。カノピー。韓国旅行でおすすめの場所はありますか？ああ、경주。 네, 경주. 경주입니다. 어, 경주는 저도 경주야 보고뭐 학생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봐. 한 중학생 때 정도 가본 것 같은데. 중학생の時そうですね中学生の時に1回い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많은 볼거리들이 있죠. 네. 저도 휴가 때 경주 한번 갈까 생각 중입니다. 네. 보고뭐 경주에 1回行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왜냐면은 너무 중학생 때 가보고 안 갔었던 곳이라서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볼 곳들이 많아요. 네. 중학교 이래 行ったことがないところなので行ってまあ見るものがたくさんあるので. 그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네, 놀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이러이러 검색을 して遊びに行っ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 즐기시지 뭐. 群馬県 17歳 ラジオネーム トルちゃんです。 トルちゃん。 ジョンハン先生の口癖は何ですか？ ちょっと、약간。 오, 갑자기 호랑이가. 아, 갑자기 돌아가. 네, 제 말버릇은 일단 한국 말버릇은 약간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국의 한국어의 口癖は약간, まあちょっと, ちょっと. 약간 뭐 이렇지 않나요? 약간 일본어로 하면 약간 초또를 계속 쓰는 느낌으로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초또를 ずっと使う感じでまあします. 우리 돌종이님은 어떤 말버릇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돌종이さんは 어떤 口癖があるのかなって思います.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大阪府 17살 ラジオネーム、チョンサワ・ウォカーさんです。チョンサワ・ウォカーさん。日常で絶対に欠かせないものはありますか？ああ、一応。ヘンドポン、スマートフォン、코끼리、ゾウ。あ、오늘スクロブロク는어떻게이게동물원이컨셉인건가봐요。ね、코끼리가나왔네요。今日のスクロブロクはなんか動物園がコンセプトなんですね。ゾウが出てきました。あ、일단 이 거의 요즘 이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죠. 보통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제 쉬는 시간 이제 재미난 것들을 뭔가를 할 때도 그렇고 네. 직업에도 쓰고, 야심의 시간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 좋은 걸 알지만 네, 자기 전까지 놓지 못하는 게 핸드폰,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僕も同じだと思います。まああまり良くないっていうのは分か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欠かせないものは携帯電話、スマートフォン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네, 지기 질문. 長崎県 17歳 キラキラたるぎゅうゆです。 아, 키라키라다기우유. 上半先生、私は受験のために親元を離れて寮にいるのですが、寂しい時がたくさんあります。その時は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 아하, 세부찜 있다네? 고양인가? 세부치노 도가오 밑에 구다사이. 아, 일단 기숙사에 살면 정말 외로울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숙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막 주말마다 엄마 아빠 보고 싶고 막 한데. 寮に住んでいると例えば寂しいことがたくさんあると思います。僕も経験してるので毎週お父さんと母さん見たいなと思うし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부모님이랑 통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도 아닙니다. 그냥 맨날 마이니치 통화를 했는데. まあそういう時僕はいつも両親と電話で話をしたと思います。ほとんどっていうかもう毎日電話をし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우리 키라키라 딸기우유님은 세븐틴 동영상을 보면서 키라키라 딸기우유ちゃんも 세븐틴의 동영상을 見ながら 시간 남을 때는 엄마 아빠랑 통화를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남았다면 오토산, 오카산과 통화를 하면 괜찮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안 외롭게 많은 콘텐츠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僕たちが寂しくないようにたくさんのコンテンツを見せれるように頑張ります. 우리 딸기우유 기숙사 생활 화이팅! 寮の生活頑張ってください. 아, 서로서로 주교 시료노 직한です. 진짜 빨리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으면 이렇게 시간이 아토이유마 됐을까요? 本当にすぐに終わっちゃいますね。本当に楽しいからこんなにすぐ時間が経ってしまいます. 네, 오늘은 또 1문일답을 해봤는데 今日も一問一答してみたんですけれども 또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너무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에 만나서 1문일답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まあいつも言ってる言葉なんですけれども久しぶりに1ヶ月ぶりに会ってこうやって話をするととっても嬉しいです. 네, 많은 질문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했고 あとたくさんの質問を送ってくれてとって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시청은 いつでも受け付けています. 세븐틴 록스 게시판에 가기콘데 쿠다사이네. 그러면은 저는 내일 올게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내일도 또 인터내셔널 클래스에서 만나요. 세토노미나상, 아시타모, 마타, 인터내셔널 클래스 때 아이마쇼. 이조 세븐틴의 정한でした. 바이바이. 今夜は生徒の質問にすぐに答える授業 Q&A イルムンイルダップ一問一答してくれました。そうだね、すごいね。丸17人にもなるとインターナショナルクラスですから。そうだね、開校した時は思わなかっただろうね、こんなクラスができるとは。そうだろうね。いつかジョンハンみこしさせてください、私に。もういつだって前馬になります。ジョンハンみこし隊結成するしかないね。みこし隊結成しましょう、ファンの皆さん。はい、今日はね一問一答いろいろと教えてくれましたね。韓国旅行でおすすめの場所はキョンチョン。ここ調べたけどすごい素敵だった。なんか世界遺産の街って言われてるみたいで、すごい綺麗な街だった。行ってみたい。寂しい時はどうすればいいや、セブンティーンの動画を見て、そして両親に電話するといいよ。そうだね。これちょっと真似させていただきます。やめてよ。すぐ真似するからね。さあということで、セブンティーン上半戦生とはまた明日。